그 이제 커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하다 보면은 어떤 선생님은 커피를 아예 입에 안 대시고 네. 어떤 선생님은 이제 원장님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 그래서 커피가 일단 뭐 암을 떠나서 네.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가 좀 헷갈리긴 해요. 네. 어떤가요? 커피가 네. 이 우리 이제 특히 그 각성제, 각성제를 우리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커피는 각성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카페인이 네. 우리 정신을 맞게 하고 또 저녁에 마시면 잠을 못 자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커피는 우리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 속에 있는 특히 네. 이제 암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보자면 네. 클로로겐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강력한 항산화제고 항암 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커피에 따라서 이 클로로겐산을 최대한 극대화시켰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항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 항암 커피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다 클로로겐산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카페인 있잖아요. 카페인은 우리가 각성하는 작용만 있는 게 아니고 암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어요. 특히 대장 같은 경우에 예, 그런 대장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카페인이 있고. 그리고 이 또 커피는 우리가 해독 작용을 하는데 쓰잖아요. 우리 커피 관자. 우리 아마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커피 관자 많은 분들이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커피가 들어가서 우리 장에 있는 숙변 같은 것을 전부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 장 점막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쁜 균들을 다 빼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좋은 균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간이나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오고 담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조그만 찌꺼기 같은 돌들이 많이 채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굳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소화액이 잘 못 나왔을 때, 그래도 지방이나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된 물질들이 장을 엉망으로 손상을 줘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게 나쁜 균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 안에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고약스러운 것이 다 일어나요. 그렇다면은 이 커피 관장을 해가지고 담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췌장관을 청소를 해줘서 원만하게 담즙이나 소화액이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도 건강을 좋게 해주고 암도 예방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커피 자체가 안 좋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커피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환자들한테 아예 항암 커피를 만들어서 먹도록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커피는 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럼 어느 정도 먹는가? 네. 자료에 보면 보통 한 6잔에서 8잔까지 마셔도 된다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6잔에서 8잔 마시면 우리 특히 그 이 채식을 많이 하는 동양 사람들한테 네. 조금 부담스럽고 위장장애도 올 수 있고 그쵸. 그다음에 또 잠을 못 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실 때 진하게 마시는 것보다는 연하게 마셔라.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아메리카노 이런 네. 개념이고 그다음에 안에 설탕이라든지 프리마라든지 이거는 절대 넣지 마라. 네. 이거는 별로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블랙커피 그리고 아주 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한 잔의 커피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게에서 이렇게 아메리카노 했을 때 이거는 보통 뭐 한 200cc에서 250cc 주잖아요. 네. 이거를 물을 더 타가지고 여기서 200cc 같으면 한 400cc 아니면 이 250cc 같으면 500cc 정도 희석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마시면은 내 기분도 좋고 네. 또 이렇게 암도 예방할 수 있고 우리 장 건강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제 그 암 환자분들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내가 암에 걸린 걸 알았어요. 근데 네. 내가 막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 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은 내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암에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아 내가 괜히 뭐 이 사람과 이렇게 있어가지고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주로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이제 아까 처음에 그 결혼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 무조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우리가 5년 생존율이 73%예요. 네. 73%.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암이라는 게 불치병이 아니고 이제는 만성질환이라고 이렇게 그 개념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그 암이 걸렸을 때 내가 그 배우자가 될 사람한테 밝혀야죠. 밝히고 내가 이런 거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배우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결혼을 해도 되죠. 그런데 무조건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알아가지고 네. 당신 뭐야? 요즘에는 그거 하잖아요. 결혼할 때 건강검진 서로 교환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오히려 더 감싸줘가지고 아, 이 사람 곁에는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런 부분들은 결혼하기 전이라면 상대방한테 밝히고 상대방이 싫으면 그거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헤어지는 거고 하지만 서로 정말 사랑해서 못 떨어지고 당신 아니면 내가 못 살아 한다면은 그 상대 이해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 후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이런 경우가 참 이게 갈등이 많고 이런 암으로 인해서 이혼도 하게 되고 정말 가족 간에 친지 간에 친척하고 간에도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이 그 치료를 그 가족 치료도 있어요. 가족 치료를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 가족이 어떻게 암 환자한테 해야 될지 우리가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처음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되면 엄청나게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간호도 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뭐 같이 뭐 조금씩 희생해 가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서로 따뜻거리면서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분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요. 환자는 이 가족들한테 그래도 내가 환자인데 왜 나를 환자 취급 안 해주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아니 지가 환자라고 맨날 환자 코스프레만 하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갈등이 돼서 정말 부부지 간에 이혼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혼하는 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면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또 여기도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에 둘이 그런 부분들을 못한다면 우리 같은 의사들이 필요해요. 보호자 불러가지고 저는 보호자하고 그런 농담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환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한 번 정도는 터놓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 환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서 상당히 우울증에 빠지고 와서 컴플레인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자기 가족한테 말을 못해요. 가족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내 기분이 이런데 이런 말을 했을 때 가족들이 아니 그렇지 않아도 말이야 당신 때문에 당신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 나올까 봐서 말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가족들도 이야기를 해보고 이게 중재하고 근데 이것도 치료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환자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사람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가족도 준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족 치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중재하는 상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간다면 환자들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그냥 두고만 볼 게 아니고 또 환자는 환자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간에 어떤 중재되어 있는 타협점이 나와요. 그 타협점을 가지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정말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랑이 더 터요.
그리고 암이 극복하고 나면 정말 더 돈독해지고. 네.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그 이혼이라든지 가족들 간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